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일단은 저와 이제 준 PD가 예전 영상들이나 좀 최근의 영상들에서 좀 악플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제 죄송함을 느끼고 있고, 저희가 다른 차량 채널들과는 좀 다르게 그냥 정식적인 리뷰가 아닌 좀 예능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좀 오버가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찍는 거는 아니고, 이제 구독자분하고 사전에 만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찍겠다, 어떤 식으로 좀 차를 까겠다, 아니면 칭찬을 하겠다,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좀 더 까달라, 더 재밌게 해달라,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저보다도 이제 준 PD에 대해서 좀 이제 악플이 많은데, 준 PD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 컨셉을 심어준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죠. 너가 좀 악마 역할을 맡아야겠다, 그리고 내가 천사 역할을 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는 했었는데, 준 PD도 또 그 역할에 심취하다 보니까 또 더욱더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,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준 PD가 되게 착하거든요. 또 만나보신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성향이 되게 착하고 개구진 거는 맞는데, 원래 그렇게 막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요번에 최근 이제 아반떼 영상에서 좀 많이 제가 준 PD한테 부탁을 했어요.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너가 오랜만에 출연을 했으니까 좀 강력하게 하자, 또 구독자분들도 세게 해주세요, 재밌습니다,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저와 준 PD가 너무 심취해서 오바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이제 저희가 컨셉이기도 하지만 또 구독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불편하셨다면 저희 잘못이죠. 원래는 그거를 좀 귀엽고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셨다가 요번 영상에서 좀 많이 심했던 것 인정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사실 저보다도 준 PD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. 저희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여전히 좀 개구지고 재미있고 예능적인 요소, 이런 요소로 영상을 계속 찍기는 할 건데, 좀 이제 과하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들, 또 우리 덜렁이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준 PD입니다. 네, 그때 아반떼 영상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댓글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,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자주 보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심각하더라고요. 도가 너무 많이 넘었다. 그렇지, 우리가 좀 많이 심했지. 많이 심했다.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다,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하려고 뭐 나름 앞에서 그 구독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긴 한데, 그렇게 해도 뭐 구독자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말씀하셔서, 이거는 뭐 제가 뭐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재벌 형님이 다 자기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거는 이제 저도 뭐 애드립이고 어차피 다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저는 개구장이 컨셉은 유지하되, 그래도 이제 좀 적당히 선을 지켜서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막 까불고 덤비는 것도 다 컨셉이거든요. 네, 실제로는 뭐 실제로 네. 맞으면서 자라서 네. 어쨌든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어리고 또 그리고 이제 컨셉이고 하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고, 앞으로는 저희가 또 재미있게는 찍고 개구지게는 찍겠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찍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또 너무 선비 같은 모습으로는 못 찍을 것 같고요. 그렇잖아? 맞죠.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요. 너무 장점만 있고 이러면 또 싫어하시니까.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개구장이, 또 동네 형, 동네 동생이 이렇게 차 구경하는 컨셉으로, 또 카푸어, 저희가 좋아하는 카푸어, 저희 카푸어를 절대 양성하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저희 둘 다 카푸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좀 더 흥이 살아나고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성공하신 분들, 또 이런 분들도 모셔놓고 차를 주제로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. 스토리 있게. 지난번 아반떼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재벌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